아, 제7회 서울 노인영화제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도 이번에 그 심사를 하면서 많은 영화들을 봤는데 낙원동이라는 영화는 서울 아트시네마의 주변 환경과 거기서 만날 수 있는 많은 분들을 영화 속에서 발견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라는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그 주단집을 이제 문을 닫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노인 여성의 이야기가 잘 담겨져 있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은 두 편인데요. 사부인이라고 하는 청년이 만든 작품 한 편이 있고 또 다른 한 편은 80대 노인분께서 만든 황혼의 춘몽이라는 작품이 있고 그렇습니다. 두 작품 다 재기발랄하고 즐거움 속에서 공감하는 그런 작품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티격태격 알콩달콩이라는 노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아내의 일을 도와주는 청만하고 항상 내빼기 일신 남편, 그리고 그 남편한테 화를 버럭내는 아내. 그렇지만 사실 굉장히 속깊은 사랑의 이야기를 아기자기하게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꼭 보시면 아마 굉장히 좋아하실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은 다시 피는 망초라는 영화인데요. 이번에 상영되는 다시 피는 망초에서 저희가 정말 깜짝 놀란 일을 보게 됩니다. 조 마리아 할머니가 중국 가서 영화를 찍으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돌아가시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는 그 순간에 다시금 배우겠다는 어떤 그 의지를 불태우는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꼭 보시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보시라고 고려드리고 싶은 영화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입니다. 저는 어버이 연합에 대해서 TV를 통해서만 이렇게 봐왔는데요. 그분들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같이 듣고 함께했던 감독의 노력이 굉장히 좋았고 저도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 우리 모두의 이야기 제7회 서울 노인영화제 화이팅!